이번 살피볼 에피소드는 이제 제 4장을 다루게 될 겁니다. 4장에서는 디스트리뷰션을 다뤄요. 디스트리뷰션 오브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베리어블들의 어떤 분포인데 크게 다섯 가지 방식을 다룹니다. 노멀과 지오메트릭, 바이노미얼,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그리고 부화정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운데 평균이 되는 지점이 가운데 지점이에요. 그리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날개를 펼치듯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평균에 근접하는 어떤 이벤트들의 빈도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영역으로 갈수록 점점 멀어질수록 빈도수가 낮아지는, 중심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노멀 커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밑에 예를 보시면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죠. 왼쪽에 있는 것은 평균이 제로이고,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간격 하나하나가 1의 간격으로 형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평균은 19이고, 그리고 이 눈금은 4입니다. 4 단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의미고, n. 그죠? 그리고 뮤는 제로이고 시그마는 1이다. 그러니까 뮤 평균은 제로라 말하는 거예요. 얘는 뮤가 19고 그리고 시그마가 4이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4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이 간격이 1 표준 편차, 1 시그마. 여기 이만큼은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두개 단위가 달라요. 그래프는 모양은 똑같은 모양인데, 사실상 이두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그린다고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간격이 넓고, 왼쪽에 있는 것은 간격이 좁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하나의 그래프에 둘을 좀 합쳐 놓아 본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했을 때는 두 개가 마치 같은 형태의 분포로 보이지만은,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평균 값을 중심으로 값들이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Z 스코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의 그래프들, 이런 그래프들을 얘와 얘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 비교할 그래프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숫자로 계산해서 두 개의 서로 그래프들을,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의 어떤 분포, 디스트리뷰션을 비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Z스코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른 그래프들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어느 한 그래프 내에 어느 한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Example 4.1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SAT와 ACT 어떤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N은 SAT에서 1300점을 받았고, 그리고 TOEM은 ACT라고 하는 시험에서 24점을 받았단 말입니다. 시험의 종류입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 입학 시험 비슷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했다고, 성적을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N과 TOEM 사이. 그런데 N이 친 시험은 SAT고,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른 시험이란 말이에요. 다른 평균도 다르고 뭐다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비교하는 방법이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SAT 같은 경우는 평균이 1100점이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SD가 200이고, ACT는 216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N은 평균으로부터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 더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TOEM은 어떻게 되죠? TOEM은 24점이니까 0.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보게 되면은 요런 그림이 되게 됩니다. N은 평균으로부터 여기에 와 있고, 그리고 TOEM은 평균으로부터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좀더 멀리 우측으로 가 있는 A니 톰보다도 저도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프, 서로 다른 두 개의 분포에 있어서 어떤 개별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Z 스코어입니다. Z 스코어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시그마 분의
개별값 마이너스 평균 x 마이너스 뮤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예제도 좀 볼까요? 만약에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 분포는 뮤는 3이고 시그마가 2다. 그죠? 그리고 x의 값이 5.12라고 하는 개별 값을 받았단 말이에요. 얘의 z 습관은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x의 값이 이 z 스퀘어를 통해서 그래프 상에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요걸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렇죠. 요런 형식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식을 통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5.19 마이너스 3에서 1.095 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되죠. 그렇죠? 그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것을 above the mean 이라고 표현하고 왼쪽으로 가는 것을 below the mea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예제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inding tail area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니까 만약에 n의 스코어가 1300이었다고 이전에 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n보다 성적을 덜 받은 다른 친구들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그래프에 짙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죠?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퍼센타일, 몇 퍼센트,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퍼센타일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Z-스코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N의 경우에는 지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0이었죠. 그죠? Z-스코어가 1.0이었잖아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아니라 Z스코어가 1.0이었죠. Z스코어에서 1.0에서 보시면은 이게 1.0입니다. 그래서 Z스코어 Z테이블입니다. 1.008413이죠. 84.13%가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영역의 크기가 84.13%라는 거죠. 100명이 시험을 쳤다 그러면은 그러면 N의 성적은 84.13보다 높으니까 16등, 15등이나 16등 정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요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파이썬을 통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현재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표, 테이블을 이용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것들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CNN의 스코어가 1190 이게 어떤 말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SAT 시험을 친 학생들 가운데 임의로 한 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학생의 이름이 셰넌이란 말이에요. 그럼 셰넌의 점수가 1190점 이상일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얘의 점수가 몇 점인지도 몰라요. 모르고 단지 얘가 1190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았을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1190 이상을 만들어 찾아내기 위해서는 Z스코어를 찾으면 되겠죠. Z스코어를 보니까 0.45란 말이죠. 그럼 0.45를 보시면 0.45 여기 있는 게 67.36%가 왼쪽에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67.36%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얘가 L리스트니까 67.35%보다 이상인 확률이죠. 따라서 1-67.35%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것이 0.3264%라. 그러니까 무작위로 한 명을 딱 집었을 때 걔가 이 1190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았을 확률은 0.3264%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Z테이블, 그 Z테이블은 왼쪽에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지금 예를 보시면 에드워드가 어떻게 됐나요? 에드워드가 1030점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는 퍼센타일이 어떻게 되느냐?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하위 몇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Z 테이블은 하위에요. 전부 다 하위. 그럼 1030은 Z 스코어가 마이너스 0.35죠. 마이너스 0.35 테이블을 찾아서 마이너스 0.35니까 0.3632, 3669나 3632 두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니까 0.3632 이 부분이 마이너스 36.32% 0.363이니까 퍼센타일로 따지게 되면 36번째 그죠?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내려갔을 때 1%씩 이렇게 100개의 눈금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왼쪽에서부터 세어렸을 때 36번째에 위치하는 것이 에도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똑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 지금 뭐 키로를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요 피트입니다. 피트이고 지금 여기는 인치로 되어 있어요. 인치고. 그래서 보시죠.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dult male height.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키가 normal distribution이고 평균은 70인치이고 표준 편차는 3.3인치라고 할 때 그죠? 그렇다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적어도 6피트, 6.2피트, 74인치. 74인치일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라는 것은 74인치 이상이 될 확률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평균 남성이 69인치 이하일 확률은 얼마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신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하얀 바탕에 해당되는 것이 B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하얀 바탕에 해당되는 것이 A가 되죠. 그죠? 그렇다면 이 그점수를 4.171% 보시면 그렇다면 69인치 이상이고 74인치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지금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그죠? 뭐 이 부분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Z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Z 테이블은 항상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왼쪽에 어느 기준을 두었을 때 왼쪽에 속하는 퍼센트를 표시하는 것이 Z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먼저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Z 테이블 여기 이 지점, 이 지점에 해당되는 것을 구해서 그죠? 그럼 이만큼이 나오겠지 이만큼 지금 제가 마우스를 그리고 있는 이 부분 그죠? 그 퍼센트에서 또 왼쪽에는 이 지점, 이 지점에 해당되는 또 이만큼이 나오겠죠? 이걸 빼주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그 식을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겁니다. 한번 Z 테이블을 찾아서 표준 Z 값을 찾은 다음에 Z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의 왼쪽에 해당되는 영역 퍼센트를 찾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해당되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의 왼쪽에 있는 요 영역을 찾아서 빼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구간이 검색되게 됩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경험에 의하면은 Z 테이블을 봤을 때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치기예요. 이거는 경험으로 의하면은 표준 편차에서 평균에서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범주 내에 전체 아이템의 68%가 위치를 한다는 거죠. 전체 아이템의 68%가 여기 1 표준 편차 1의 범위에 있고 95%가 표준 편차 2 그리고 99.7%가 표준 편차 3의 범위 내에 위치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 건 없겠네요. 나중에 이걸 자주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밑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 하나 이금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인이 1100이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00이다. 요 조금 해봤던 그 SAT 시험이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어떤 무작위로 하나의 어떤 점수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점수가 아니죠. 무작위로 한 명의 응시자를 선택했을 때 그 응시자가 700점 이상이고 1500점 이하일 확률은 얼마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700이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마이너스이죠. 1500은 플러스이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이의 구간에 들어가는 거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시그마 사이에 있는 것이 95%죠. 그죠? 그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그 친구가 여기 들어갈 확률은 95%. 그리고 1100과 1500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1100과 150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중간이 되겠죠. 그죠? 그럼 95%의 절반이 되겠네요. 95 나누기 2%가 요 B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요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상당히 뭐 이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아시는 주제예요. 연습 문제도 몇 개 나와 있으니까 재미삼아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